안녕하세요. 코마드파크 키라우스 실내필드에서 20여 명 규모의 게임으로 돌아온 몰콤입니다. 오늘 가져온 제품은 도쿄마루이 글록 17 젠5 MOS입니다. 글록 17 젠5 권총을 가스글로브의 권총으로 재현하여 도쿄마루이에서 제작한 모델이며 MOS 모듈러 옵틱 시스템을 장착으로 쉽게 도트사이트류를 장착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장착되어 있어 마루이사의 마이크로 프로사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슬라이드는 플라스틱이지만 리얼한 질감과 충분한 내구도를 보여주며 새로 설계된 실린더의 장착으로 기존 도쿄마루이 제품 대비 실린더 용량이 약 20% 증가하여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와 성능을 보여줍니다. 체험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느낌이나 반동 등이 기존 마루이 제품과는 다르게 좋았습니다.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실내필드에서 권총만 든 채로 게임을 뛰었습니다. 권총만 든 채로 게임을 뛸 때의 장점으로 무장이 가벼운 것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합니다. 보이지 않네. 저기 한 명 있어. 오케이. 안 들고, 다 들어가. 자, 보고 있어. 적 잡아내고 팀원들과 함께 전진합니다. 장전하고 재빠르게 반격합니다. 하나 버리는 문. 이제 터치다운하기 위해 적 베이스 쪽으로 이동합니다. 안녕하세요, 모크입니다. 베이스 터치다운에 성공하여 승리하였습니다. 이번에는 엄폐물 사이에 숨어 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. 왔어? 이번에는 중앙 교전지로 갑니다. 자꾸 알려. 없어 없어. 뺑. 다음 라운드는 메딕전입니다.
양 팀에 한 명씩 메딕이 존재하며 메딕은 팀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승리 조건은 적들을 모두 사살해야 합니다. 아이씨 소환이 없어. 이번 라운드는 그전 라운드를 도움 삼아 베이스 근처에서 적들을 기다립니다. 전 메딕을 사살했습니다. 이제 적팀은 소생이 불가능합니다. 이제 남아있는 적을 찾으러 나섭니다. 아, 나 열면 뒤질 것 같은데. 이번에는 수류탄을 이용하여 중앙 돌파를 시도해 봅니다. 막고 있다. 무서워. 이번에는 김 복도 쪽으로 팀원과 함께 진입합니다. 가자! 같이 진입했던 팀원이 상대 베이스에 터치다운에 성공하여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. 이번 라운드는 VIP 모드입니다. 양 팀에는 한 명씩 VIP가 존재하며 상대 VIP를 사살한 팀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. 들어. 이번에는 상대팀 뒤를 노리고 빠르게 러시합니다. 적 VIP 사살에 성공하여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. 이번에는 선두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. 와씨 축구배다. 승리팀 저항을 러시네 저희 후방을 노리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. 이쪽으로. 아 전사! 메딕! 이후 아군 VIP 전사하면서 게임에 패배하였습니다. 아 전사! 여기 몰렸네. 나 예상한 그림 나왔네. 다음 모드는 스파이 모드입니다. 양 팀에 한 명씩 스파이가 존재하며 스파이는 몰래 들키지 않고 적들을 사살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적팀을 전멸시켜야 승리하는 모드입니다. 저는 참고로 이날 한 번도 스파이를 하지 못했습니다. 저 누가 스파이? 누가 스파였어? 아 스파였어? 내가 그래서 야 그래도
어, 씨발, 미끄러워. 가자! 아, 아, 잠깐! 포인트 면허를 갈 수밖에 없어. 나 스파이 아니야, 다 스파이로 의심해. 이거 잘하잖아요. 걱정을 해야 할 수 있어.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블로콤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